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이 비뇨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골반 기저근, 그다음에 요실금에 관련돼 있는 관략근, 그다음에 전립선 주위에 있는 골반 근육과 신경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손을 귀 주변으로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실 때는 비튼다는 느낌으로,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진짜?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응용 동작으로 돌아가게 되면 들어올리고 나서 내려주시는. 굉장히 어렵죠. 자, 두 번째 동작 볼까요?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 어깨 넓이에서 살짝 더 벌려주셔서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항문이나 회음부 쪽이 좀 짜둔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벌써 좀 땀이 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벌써. 네. 힘드네요. 네. 세 번째 보였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요거는 좀 누워서 좀 진행할게요. 자, 누워보시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눕고 싶었어요. 네. 양쪽 손으로 이제 발목과 또는 정강이 또는 무릎 쪽을 같이 이렇게 당겨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 골반과 회음부, 항문 주위, 대퇴부의 상부 쪽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당긴 듯한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셔야 되고요. 아픈데요? 여기 당겨.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늘 배워봤는데요. 오늘 저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고 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